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본서 58쪽을 한번 펴보시죠. 58쪽 보시면 제4장에서 도시 군 가리기 나오죠. 이 계획은 우리 계획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하셔야 돼요. 이 도시 군 가리기의 뜻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 그 뜻을 다시 한번 기본서를 통해서 보겠는데 58페이지 의 해가지고 의 보면 같이 봅시다. 도시 군 가리기란 가로 안에 들어가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 군후 개발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이세 가지 조치를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거기까지 줄 것이고, 밑에 줄로 내려가서 계획이며, 이거 있죠. 거기까지만 딱 잘라요. 계획이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 도시 군 가리기 뭐냐,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에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 보니까 이미 했습니다. 이 도시 하면 여섯 가지 행정구역 등 다섯 가지 떠올라야 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에서 만들면 도시관리계, 팔도 돼 있는 군지에서 만들면 군관리계,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관리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 이 관리계를 통해서 특광, 특특, 시군에 있는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토지가 있죠. 대한민국 국토는요, 전국의 토지는 이 여섯 가지 행정구역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죠. 이 여섯 가지 행정구역에서 벗어난 곳은 없죠. 특별시하는 서울특별시고요. 광역시는 인천, 그다음에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죠. 시군은 팔도 돼 있는 경기도 돼 있는 31개 시군, 강원도 돼 있는 시군,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있는 시군이죠. 이렇게 대한민국 국토는 이 여섯 가지 행정구역에서 벗어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 여섯 가지 행정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다 토지가 있죠. 이 국토니까. 토지에 대하여 개발할 곳을 이 땅은 개발해서 이용해도 돼. 이렇게 또 개발을 하게 되었다. 주택 상가, 공장을 건축해서 개발했다. 이거 사용하면 보통 4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노후 불량 건축이 되죠. 그거 계속 사용하면 붕괴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니까 부셔버리고 우리가 흔히 밀어서 다시 세우는데 이걸 정비삽이라 하죠. 그래서 정비도 하고요. 이거 국토 다 개발하면 삭막하니까 보존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그런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니까 토지 이용 계획의 성질을 갖는다 이거죠. 이것도 한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관리 계획이다. 도시 군 관리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2번, 도시 군 가리기 주의해 가지고요. 그거 다볼 필요 없어요. 이 도시 군 가리기는 지금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험 공부로서 다루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법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법이죠? 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걸 법정 계획, 그래요. 법정 계획.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걸 법정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군 가리기는 법정 계획이지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안일비 해가지고 비법정 계획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광역 도시 계획, 도시 군 기본 계획, 도시 군 가리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법정 계획이 아니라
법정계획이다 이렇게 하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도시 군관리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밑에 법정계획이다 이것만 받으시고, 2번 도시 군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정책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정책 그 방향을 토지공단에다 구체화시켜서 실현시키는 계획이다 이 정도 보시고, 뭐 그게 시험에 안 나요. 참고로 보시고 오르시 넘어오셔서 4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그것 다 줄 것이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개발할 걸 딱 정하죠. 정비할 걸 정해요. 보호자할 걸 딱 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 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이 관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토지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용에 구속을 당합니다. 구속을 당하니까 이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정책계획서 불가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 구속적 행정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우리의 토지에 이렇게 결정남으로써 우리가 부당하게 사익을 침해당했다. 또 이 계획이 만들 때 법적 절차가 거쳐서 해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해서 결정 나와서 우리의 사익이 침해됐다. 그러면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계획의 무효와 실사를 구하여 나가고자 할 때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을 법원에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기해가지고 이 도시 군가를 결정하게 되는 뭐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 있죠. 그네들 상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다툴제, 이런 송사제도를 동원해서 다툼을 벌이니까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그러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도시 군관리계획은 밑에 마지막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 대상이 된다 이 정도만 보시고, 3번 그래 이 도시군관리계획 조금 전에 법적 성격을 공부했죠. 법정 성격,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하느냐 했죠. 구속적 계획이다. 그리고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 이 도시군관으로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 토지에다 정해서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이 도시군관으로 결정해서 정할 수 있는 내용 이미 다 있죠. 결정해서 정할 수 있는 내용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 뭐다? 약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달달달 해라 그랬죠? 박스 안에 있죠. 거기 보면 3번 도시 군관리 내용 해가지고 이거 시험에 또 나오니까 잘 거기 또 의의가 나있죠. 도시 군관리는 특강 특득 시군 후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객을 말하는데 여섯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 다시 딱 묶어가지고요. 그것다 도시군관리계 결정 내용 이렇게 써놔요. 도시군관리계 결정 내용 여섯 개. 여섯 개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약자로 1번 용에다 동그라미 치고 또 용에다 동그라미 쳐요. 2번 개발 장구부터 도시장 공구에다 밑줄 것이고 이걸 용도구라고 써요. 용도구역. 용에다 또 한번 쳐요. 용에다. 그래서 발음하기 좋게 용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에다 또 한번 치고 사에다 또 한번 도시개발사 정비사업 때 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때 지. 지구단위 계획을 때 지 있죠. 그냥 지 하나 살리고. 그 다음에 입주기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 있죠. 그냥 입만. 그래서 기억할 때 000기사지입 이렇게 해서 이건 한 10번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야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뭐야라고 하면 일단 000 기사집 딱 써놓고 나머지가 생각나도록 자주 써봐야 돼요. 제가 강의 나가는 그 학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이대로 10번 써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10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 박스 안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가 돼 있어야 돼요. 안 보고도 그대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한 게 개발 제한격, 시가가 중요한 수산장 포격, 도시장 공급 지정과 또는 변경한 게, 그 다음에 기반설, 설치, 정비 또는 계량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는 게, 지구단위 계획과 지정과 변경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계획을 지정과 변경한 게, 이렇게 달달달 해서 나가야 돼. 이건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출제가 여러 번 되기도 했어요. 그냥 간단해. 도시 군가의 결정 내용이다. 아닌 것. 해당한 것.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법의 뿌리예요. 이게. 이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법률, 4번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영법 이렇게 파생됐다고 그랬죠. 그래, 이것은 공법 뿌리니까 아주 중요해요. 달달달. 아시겠죠? 이 여섯 가지 내용을 우리의 토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결정하게 되면 어떤 것은 개발해도 된다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비하겠다는 것이고, 어떤 것은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 이 용도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 이때 도시형 개발이 된다. 농림적 자연 보존 보존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도시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를 또 구분해 준다고 그랬죠. 이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의 주택, 상가, 공장 개발해서 건축해 놓으면 노화돼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결정하죠. 정비. 여기. 정비사업 하겠다. 이거. 정비사업. 사업 보면 정비사업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정비사업 하겠다. 정비도 있어요. 그리고 용도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용도지구도 아홉 개가 있거든요. 경관지구 뭐 이런 것은 보존하겠다. 고도지구 이것은 좀 높이를 규제하겠다.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겠다. 그 다음에 방재지구는 재해를 예방하겠다. 그 다음에 보호지구. 어떤 그 보호지구는 보호해서 나가겠다 이거죠. 뭐 학교시설 같은 거. 아무튼. 이렇게 용도지구도 어떤 것은 개발, 어떤 보존, 경관지구는 보존. 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는 개발, 취락지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취락지구는 정비 이렇게. 그래서 이 000 기사지는 결국 셋 중에 하나를 이루어줘요. 개발 아니면 정비, 보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개발,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 이것도 개발 정비 나오죠. 그리고 용도구역은 대부분 보존하자는 겁니다. 보존, 용도구역은 주로 2번 개발 제한구역 보존하자, 그린벨트로 시가 중도 일단 개발 못한다, 수산장 보급도 보존하자, 도시장 공급도 보존하자 이런 거죠.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설치하자 개발이죠. 정비하자 이거 정비죠. 계량. 그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이것도 개발과 정비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도 개발과 정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설반은 그런 계획이 돼요. 이 도시 군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여섯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 아주 중요하니까 여섯 가지를 먼저 새겨두세요. 이걸 철저하게 머리에서 나오도록 해야 돼요. 달달달 해야 됩니다. 달달달. 그래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꼭 임할 때까지는 여섯 가지 꼭 달달달 달달달 이렇게 입에서 나오도록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로 갑시다. 제2절 가면 바로 도시 군관리계획 2반이 나와 있죠. 이 도시 군관리계획은 이것들을 우리 땅에다 이렇게 결정해서 정합니다. 결정해서 정하기 앞서서 미리 계획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만든다 이걸 2반이라고 해요. 2반. 이건 구속적 계획이니까 2반이라는 말씀인데 뭐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편의상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 도시계라든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주로 그 계획을 만든다 이걸 수립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도시군관리군 그 계획을 만든다 이걸 그냥 약간 차이를 두기 위해서 2반 이렇게 쓰고 있어요. 2반. 2반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기 앞서 미리 계획을 만드는 게 2반이라고 해요. 2반.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크게 이반하는 절차가 있고요. 이반해서 우리 땅에다 결정하는 결정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위반 절차하고 결정 절차. 이때 그 계획을 누가 위반하냐? 법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위반권자가 있는 것이고요. 누가 책임으로 땅했다 결정할 수 있냐? 법적으로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그때 위반권자가 위반을 하게 될 때 걸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세 가지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도 결정하게 되는 자들 미리 두 가지 절차를 걸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절차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권자를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하겠고요. 넘어가서 보면 저기 62페이지 03번 위반 제한자가 또 나옵니다. 03번에 위반 제한자 이건 꼭 시험에 나옵니다. 위반 제한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요. 바로 저기 70페이지 결정권자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군관의 결정권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결정 절차가 나오고요. 넘어가서 보시면요. 협의가 나오고 심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75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고시 열람이 나옵니다. 이 도시군관은 구속력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걸 고시란 말 써요. 비구속적 계획이었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우리에게 알려줄 때 공고한다 그랬거든요. 공고. 근데 이것은 고시에서 알려준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와서 보게 된다. 가서 본다. 관청에서 이걸 열람을 합니다. 열람할 때는 눈을 들고 와서 보는 게 열람이죠. 열람. 그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75페이지 하단 보면은 75페이지 봐보세요. 75페이지 하단 보면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 고시하면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구속력 효력을 미친다. 같은 말이에요.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게 된다. 토지 이용할 때 구속을 우리를 시켜버린다. 야 이렇게 이용해 라고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아까 전 시간에 공부했던 광역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 기본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 규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효력 발생 규정을 두고 있다.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시점은 시험에 꼭 나오고 또 나왔던 바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효력이 발생하냐? 이렇게 이 용용용 기사집을 도시군가로 위반해가지고 결정 고시하고 나서 이번에 여기다 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만들어서 여기다 라고 정확하게 표시해서 줘야 돼요. 그래야 경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아, 이 땅은 공원 만들 땅이다. 이 땸은 도로 들어갈 땅이다. 이 땸은 주거지이다. 상업지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편입된 땅 뒤들어 오 이제 관리계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토지용할 때 이렇게 해야 되구나라고 구속을 당하게 되면 알게 되죠. 이때 무엇까지 해야 효율 발생하냐? 바로 도면을 만들어서 알려주는데 그 도면이 지용도예요. 지용됐다가 표시해서 알려줍니다. 그걸 지용도면을 만들어서 알고 보인다. 이걸 고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해서 우리가 토지용했다는 구속을 당하게 돼요.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7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도시군관리계 결정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지용도면이 무엇이냐? 넘어가서 보면 나오죠. 넘어가서 보면 76페이지 가로 2번 지형도면의 작성과 고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1번의 기여 이 작성이 나오죠. 자, 누가 작성자냐면은 거기 지형도면 작성 옆에다 자자를 써봐요.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자냐 이거죠.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작성자는 도시군관리 위반권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위반권자가 총 9명이 있거든요. 그네들이 지형도면 작성 권한을 지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돼요. 9명이 누구냐면은 거기 나와있죠. 특 시장 군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수산장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장을 하겠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도의사 이렇게 해서 총 9명만 도시군관리 위반권자이고 이네들이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봅시다. 기역 니은을 묶어 쳐버려요. 76페이지 기본서 지형도면 작성해서 자자 쓰고요. 자자 써놓고 9명 써놓고 기역 니은을 묶어치면 기역에 6명 나와 있죠.
니은혜 세 명 보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양 보건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도의사. 이네들이 마지막에 지홍대면을 작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지형되면 뜻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나온대요. 이 도시 군관리계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따라 동그라미 치요. 지형도에 따라 딱 동그라미 치고 도시 군관리계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할때 면자에 따라 동그라미 치요. 그래,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도시 군관으로 결정했던 그 토지가 여기입니다라고 표시해서 줘요. 이걸 지형도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뜻이 뭐냐면 지적이 표시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호적 같은 것이죠. 그 각각 필지에 대한 집안, 지목,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지적이죠. 그 지적에 표시된 지용대의 집안 같은 거, 이 지용대는 바로 그 토지의 높낮이, 등고선, 녹지라든가 비도시인 괄대, 롱렘, 자연 보존적에 있는 땅은 높낮이 등고선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지용도입니다.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대 도시 군 관리계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걸 네 자로 뭐라고 하냐? 지형 도면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고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도의사도 자기들이 도시 군관을 직접 위반했다면 바로 마지막에 직접 지형 도면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2번에 지형되면 승인을 봅시다. 이 지형되면을 작성했던 이 작성자가 총 9명 있었는데, 이 9명 중이도 지역에 있는 시장과 군수만요, 지형되면을 작성했다면 자기 상급자인 도지사님한테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법적 도면으로 확정되도록 합니다. 나머지요, 특광, 특특, 국토교통장,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는 지네들이 작성해서 바로 확정 고시하면 되니까 승인받잖아요. 누가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만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이 시장하고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만 상급자인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데요. 이때 시장 중에서도요, 대도시장은 제외됩니다. 그 말은 대도시장 뜻 알죠? 팔도 내에 있는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장을 대도시의 시장이라 하죠. 그래, 50만 미만의 시장하고 군수만 도의사한테 지형되면 승인받고요. 대도시장은 자기가 지형되면 작성을 스스로 확정하면 되지, 도의사한테 승인받지 않아요. 이것도 꼭 알아주십시오. 아시겠죠? 대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도의사는 지형도면 작성해서 별도로 누구한테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고시하면 돼요. 근데 누가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 승인받는다고요? 대도시장을 지한 시장과 군수면, 이 시장은 50만 미만 시장이죠? 시장과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도의사한테. 도의사한테 승인신청하면 바로 30인에 대조합니다. 들어왔던 지형도면하고 확정고시된 그 도시 군가성을 대조해서 큰 차가 없으면 30일이면 승인부가 결정나요. 그런데 이 시장과 군수란 자들을 어떨 때는 도의사한테 승인 안 받느냐? 자기 지역에서 시장이, 자기 지역에서 군수가 이야기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위반해가지고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했다. 지혜와 관련된 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이고, 이것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바로 지형도면을 작성했다면 이것만은 도의사한테 승인 안 받고 지네들이 스스로 확정합니다. 자, 이것을 2번에서 체크해 볼 수가 있죠. 2번 지형도면 승인해 가지고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란 자는 바로 지형도에 도시 군관리계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의사한테 승인 받아라. 그런데 누구는 제외된다고요? 대도시장을 제외되니까 절대 대도시장은 도의사한테 승인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은 시장 군수란 자가 직접 지형도면 작성해서 확정하면 되니까 도의사한테 승인받을 대상은 아니다.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잘 이해해 두자, 이거. 그 다음에 이 만약
대도상을 지한 시장과 군수가 도사님한테 지형되면 승인식을 했다. 승인식을 받았던 도사가 있다. 그러면 도사는 며칠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린다고요? 30일 내에 그거 받으시고. 지형되면 고시를 또 해주죠? 3번. 자, 그리고 기득권 보호는 일단 놔놓고요. 4번에 도시 군관리 정비 나와 있죠. 1번.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엽해서 체크해 두세요. 도시 군관리 계획도 몇 년마다 특광 특특 시장수가 타당성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5년마다 이 수치 중요해요. 5년마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가로 2번도 볼까요? 도시 군 기본계획 77페이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도 있다고 그랬지 아까. 그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은 그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 청사를 제시하는 기본계획 없죠. 그러나 그 시와 군에도 이 용역용 기사집을 결정하게 되는 도시 군가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고 있는 관리계획 아까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전반적으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5년마다. 그때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는 시장수에게 의무를 갑니다.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해가지고 정비를 해라. 그때 장기 발전 구상권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듣게 하여 공천을 개최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공천을 개최해서 주민 의견 들으라. 이것은 바로 2번 줄 거예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의 시장수에게 적용합니다. 도시 군과 위반할 때가 아니라 정비할 때입니다. 정비할 때 그 계획 설명서에다가 해당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하고 장기 발전 구상권에 대해서 공처를 개최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원점으로 가셔서 59페이지 다시 봅니다. 59페이지. 조금 전에 도시 군관리기 이방권자를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이방권자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59페이지 보면 원칙 해가지고요. 이방권자에서요. 특광 특특 시장수는 자기 간호하기 대하여 도시 군관리 위반해야 한다 해놓고요. 이때 특광 특특 시장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도시 군관리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은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군관리 계획은 관계 특광 특특 시장수가 협의해서 줄 거예요.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정도면 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시험권으로 중요해요.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도시 군관리 위반하려는 구역이 줄 거예요. 같은 도후 관할구역 소괄할 때는 관할 도의사가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그 자들이 위반하면 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위반할 때 그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장 보건 해양수산부장이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걸 잘 봐두셔야 돼요. 그때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 같은 도에 속하면 도의사가 직접 위반한 게 아니고 도의사가 시장, 군수 너가 해라 라고 하면 그 자가 위반하겠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위반할 때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국토교통장이 직접 위반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장 네가 해 라고 하면 그 자가 위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꼭 봐두시고 가로 2번에 동그란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 동그란 2번 도의사 위반 그래 이것도 잘 봐두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국토교통부 위반해서 위반 앞에다가 단독 그렇게 써놔요. 단독.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위반한다 그 말이에요. 또 2번 도의사 위반 할 때 그게도 위반 앞에다 도의사의 단독 위반 이렇게 단독을 써놓으세요. 그걸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먼저 박스 위에 있는 거 보고 오른쪽 페이지 1번, 2번 두 개를 잘 비교해 두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박스 속으로 들어가셔서 1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게 하나 2번 특히 중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시도에 따라 하면 둘 이상 그다 시도입니다. 시도 예컨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이 두 개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그러한 계획을 결정에 위반해 나가려고 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을 하게 앞서 계획을 위반한다. 이럴 때 바로 국토교통부의 단도를 위반할 수 있죠. 이거하고 동그라미 2번 도의사가 단도로 위반하는 경우는 오른쪽 페이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그 말을 했다 칠 거예요. 둘 이상의 시군, 시군에 또 합쳐요.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결정하고자 위반한다. 그럴 때는 도의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할 때는 국토교통장. 이걸 꼭 비교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에 또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요. 세 번째, 특광특특 시장수구에게 야, 너네들 지역에 있는 이 도시군관리기기 상위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기라든가 뭐 도시, 광역도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조정을 요구하면 조정기한 정해놓고 그때까지 조정을 요구하면 해줘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때까지 조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그 도시군관리를 위반할 수 있어요. 그래 특광특특시장소에게 야 너네들 지역에 있는 도시군관리기기 상위기에 맞지 않는다. 상위기에 맞지 않으니까 조정해라 라고 기한청에서 알려주면 따라와야 했는데 안 따라오고 있다 그러면 직접 상위기에 맞게 도시군관리를 국토교통부장이 단독으로 위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서 그 수산장 보호구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이 단도로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산장 보호구역은 공유수면인 바다하고 그에 이제 반 토지에 따 지정을 하고자 위반한 만큼 해양 책임자가 해양수산부장 아니죠. 그래서 수산장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은 누가 위반할 수 있는가? 해양수산부 장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위반권자를 잘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우리가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도시 군 관리계 위반권자를 체크해 봤죠? 위반권자가 총 몇 명 있다고요? 9명. 9명이 아니면 절대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 누가 위반할 수 있냐?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아까 의회에서 특광특특 시군의 땅에다 개발, 정비, 보존할 수 있는 토지연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용용용 기사집,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땅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먼저 위반할 수 있고 육대광시다 그러면 광시장이 위반할 수 있고요. 세종이다 그러면 특별자치장이 제주도 땅이다 그러면 특별자도사가 팔도 되는 시에다 한다 시장이 군에 딴다 군수가 위반권자가 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팔도에 있는 시장, 군의 군수 얘네들이 원칙적인 위반권자가 되죠. 그래 자기네들 지역 안에 있다 할 때는 지네들이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반권자는 내용이 둘 이상의 그런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다 하고 싶다 그때는 그쪽 인접해 있는 그 지역에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하는데 그때에는 그쪽 장과 미리 얘네들이 협의하죠.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자를 정하면 돼요. 위반할자를 정하면 되죠. 그때 협의가 이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때 시험공으로서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협의가 이러면 끝인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문제는 협의가 이루지 않을 때죠.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위반할자에 대해서. 그때 여기가 같은 도인데 여기가 A씨하고 B군이 있다.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같은 도면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 게 아니라 도지사 야 네가 위반해. 네가 위반해. 그러면 그 위반할자를 딱 지정해 주죠. 그리고 알려줍니다. 고시합니다. 그러면 그 자가 위반하죠. 그래서 도지사가 위반할자를 정해준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도의사가 직접 위반한 게 아니다.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가 서울특별시 땅이고요. 경기도 땅이 뭐 부천시다.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 시도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때 서울특별시장 네가 위반해라. 부천시장 네가 위반해라. 그러면
그 자들이 이방권자 되지 국토교통장에 직접 위반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자, 이랬든 저랬든 이방권자는 특광특특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도로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었죠. 도의사가 위반할 수 있는, 단도로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약자로 해수장이라 하겠습니다. 해수장 부장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었죠. 그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을 직접 단도로 할수 있는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위반한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역, 이 사업관련 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건이 둘리상어 시도. 둘리상어 이렇게 시도에 걸쳐서, 시, 도에 걸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단독 위반할 수 있고, 그리고 특광특특 시군의 장한테 도시 군관리계획 조정을 요구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그때도 직접 국장이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도의사가 단독 위반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 이 도후 내에 시군이 있다. 시군 쪽에 있다 걸쳐가지고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다. 그럴 때는 도의사 위반한, 이건 시군이죠. 여기는 시도고, 이걸 꼭 구분하시라고 했죠. 해양수산부장은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건 하나다. 바로 수산장 보호구역, 이거. 용도구역 하나가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전용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 있었는데, 그 중에 이게 수산장 보호구역. 수산장 보호구역을 증량한 도시 공간을 위반할 때는 해양수산부장은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방권자를 이렇게 구체로 여러분은 꼭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 이번 32회 때도 이게 시험 나왔죠? 9명 있다. 9명. 특광특특시장수 6명. 여기 3명에서 총 9명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이방권자를 이렇게 구체로 열거할 수 있지만 이걸 다 열거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도의사 있잖아요. 얘네들은 급이 같아. 그래서 이 자들은 급이 같으니까 광역 자치단체장이라 하고요. 얘네들 약자로 얘네들 묶어서 시도사랍니다. 시도사. 그래야 도시군관 이방권자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수산장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어요. 장관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위반권자냐? 시도사가 있었어요. 또 누가 위반할 수 있냐? 시장과 군수가 또 위반할 수 있어요. 끝. 그래서 위반권자는 이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이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양포구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사 나오죠? 그러면, 이네들은 이방권자이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이방권자다. 아시겠죠? 이방권자에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청장 있고, 광역시도 자치구청장 있잖아요? 그네들은 구청장은 절대 이방권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절대 이방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이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 주민이 도시군관을 위반할 수 있다. 틀려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 군관계의 고유 이방권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구청장 절대 주민 아니다. 이게 포인트니까 이걸 이방권자에서 잘 정리해 두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1페이지 이방 기준에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도시 군관은 광역 도시계획 도시 군기법이 포함이 된다. 이거 했고요. 쭉 내려가셔서 2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취지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군관리기, 도시군기본계획 취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상위 계획의 내용에 바로 하위 계획이 포함하지 않으면 하위 계획을 상위 맞게 조정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요구받았던 특광특특시장수는 바로 그 요구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도의사는 누구에게 그렇게 할수 있냐? 시군의 도시 군관리계획이 상위계획 취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때 시장군수 꼬마들한테만 야, 좀 조정 좀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따라야 되죠.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특광특특시장군수한테 상위계획에 맞게 도시 군관리계획을 조정 좀 해라라고 말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익액인 도시군관리기 사항에게 부합되도록 직접 도시군관 위반에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을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었다. 가로 2번 차등 위반 나오잖아요. 차등 위반을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합니다. 위반하게 되는 장소가 특광특특 시군에 있는 땅인데 특광특특 시군의 땅은 어떤 지역은 도시일 수도 있고 농촌일 수도 있고 어촌일 수도 있고 산촌일 수도 있겠죠. 그때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차등을 두어서 위반해야 된다. 차등 체크하고 가로 3번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보다 하위계획이죠. 이런 정책계획서의 정책을 반영해서 그 정책을 결정하고자 위반한데요. 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보다 하위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이 정책계획서 만들 때 그 정책을 결정하고자 동시에 위반할 수도 있다. 꼭 상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하위계획 관리계획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 필요하면 도시군과 함께 위반할 수도 있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도시군과 함께 위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께 위반할 수도 있다. 함께 위반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있다 체크.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넘어가셔서 가로 4번은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도시군관 수립기준 누가 정하냐? 기준하면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정도 보시면 끝.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에 끝내고 콩 3번 도시군관 위반제 나왔죠.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위반권자를 공부했는데 위반권자는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할 때 지기들이 필요하면 직접 얘네들은 위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위반 제한서가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위반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 위반 제한은 누가 할 수 있냐?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해 관계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군관리 위반 제한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중요표 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도 빠뜨릴 거 없다. 별표 다섯 개. 도시군관리 위반 제한 가로 1번, 2번, 3번 넘어와서 보면 4번, 5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4번 나와있죠. 여기까지가 도시군관 위반 파트인데, 위반 제한 파트인데,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위반 제한은 별도로 정리하겠어요. 거기서 또 함께 나오니까 쉬었다 하죠.